안녕하세요. 몰로코라는 한국계 벤처 회사에서 선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병준이라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국 내 직장 분위기,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오퍼를 받고 입사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, 연봉 포함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미국에 오고 개발자로 정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, 어려움들,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가장 크게 겪었던 이제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 문제였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애트리라는 직장에서 13년간 개발자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출장을 한 28번 정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. 제가 그때 받았던 인상은 내가 영어를 이 정도면은 좀 하는 편이니까 미국에 와도 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. 제가 토익 성적도 그 당시에 뭐 만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영어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딱 입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눈치로 해결을 해야 됐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뭘 시켜 먹는다든지 회사 내에서 자질구레한 뭐 소소한 일들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라는 장벽에 막혀서 사실 그 초반 6개월 동안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제가 선임 개발자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저는 선임 개발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래서 부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. 입사하기 전에는. 근데 갑자기 이제 하루에도 뭐 네다섯 건의 회의가 주어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보이스 레코더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. 이제 보이스 레코더를 구입하고 처음에 한 4, 5개월 동안은 들어가는 모든 회의마다 녹음을 한 다음에 회의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하고 집에 와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물론 그렇게 다시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굉장히 많았죠. 뭐 그럴 때마다 절망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10시가 돼서 이제 애들과 이제 가족 와이프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 그 저희 팀에서 다루는 모든 코드들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기술적인 대화나 코드에 관한 대화가 진행이 될 때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. 이제 그렇게 보낸 시간이 4개월, 5개월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팀에서 진행되는 이제 기술적인 대화를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. 그렇게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그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됐고 6개월이 지나서는 팀 내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다른 개발자들을 이끌어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한 8개월을 보내고 아마존에서 주는 상도 이제 받게 됐고요. 그렇게 돼서 그 회사에서 저희 팀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개발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. 그 시절에 이제 제가 겪었던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일했던 기간 중간에 사실 그 팀에서 제가 했던 일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유지보수하고 이제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부서에서 개발해서 집어넣었던 소프트웨어 하나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아마존 그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 바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. 다행히 그 아마존에서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구글이나 이제 다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아마존 그 상품의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를 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저희 회사에 그 굉장히 치명적인 오더 드랍 같은 문제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긴 했습니다만은
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땀나는 경험이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디플로이먼트를 저희 팀에서 주관하지 않고 그 디플로이먼트만 담당하는 운영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 운영팀을 한밤중에 깨워서 소프트웨어 그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리디플로이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 대화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긴장을 해서 그 대화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뭐 다행히 이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다른 또 선임 개발자들이 그 과정을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제 경험도 한 번은 하게 됐는데요.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옮길 때그 같은 문제, 그뭐 같은 뭐 이제 팀을 옮기면은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도 다뤄야 되니까 또 코드를 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그 다른 팀에서 일하는 다른 억양을 가진 다른 이제 개발자들의 영어 발음에 적응해서 또 성공적으로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그 팀을 옮길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닥쳐왔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닥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해야 됐는데 그 아마존에 제가 처음 입사해서 그 보냈던 그 6개월에 그 제가 가졌던 경험이 그런 다른 형태의 그런 조금씩 양상을 달리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에 와서 겪었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려움은 그런 영어로 인해서 시작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처럼 미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의 존재하는 그 기회들을 찾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미국에 건너오고 싶어하는 다양한 신입 개발자, 경력 개발자들을 위한 간단한 조언,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